부모와 자식으로 일본 공공광고기구 내일을 함께 생각하자 한일 공동 캠페인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우건설의 도전과 열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를 짓겠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앞선 기업 대우건설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전영혁의 음악 세계입니다.
새해 소망 및 사연 올려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배순철, 김임정, 김대근, 염계향, 차형국, 남동원, 이상숙님께 띄워드렸던 오늘 첫 곡, 덴마크의 요정 소스팽어의 I'll be seeing you였습니다. 정구성님의 새해 소망입니다. 2006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가 개띠해인가요? 제가 개띠인데 음악세계 애청자 모임 초반에 개떼클럽이라고 해서 친구들 만나고 여행 가고 음악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에는 모두들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결실을 맺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둘째 아이가 7월 초쯤 세상에 나올 예정이어서 많이 기다려집니다. 또 사업도 잘 되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음악세계의 20회에도 축하드리고요. 제가 처음 음악세계 듣던 86년의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음악세계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니 기분도 묘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오랜 시간 방송하셨으면 또 20주년 기념 행사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구승님의 새해 소원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라고요. 음악은 팬 메스니 그룹의 드러머였던 댄 거틀리에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아쿠아마린을 전해드립니다.
맥메트니 그룹의 어프램프의 주역 중 하나였죠. 레니 거틀리엡의 멋진 드럼과 존 에이버 크롬비의 신섹스 협연으로 아쿠아마린을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엔 빌 에반스 밴드의 베이시스트였고 역시 팬메스니와도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손꼽히는 베이시스트 마크 존슨의 새 앨범 Shades of Jade 중에서 골랐습니다. 스노우입니다.
마크 존슨의 베이스, 에일리언 에일리아스의 아름다운 피아노, 조이 베런의 드럼과 함께 했던 스노우를 띄워드렸습니다. 크리스탈 피닉스의 두 번째 앨범 전곡 감상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총 11부작 중에서 끝으로 남겨뒀던 두 파트, Careless Last Flight과 Reminiscence를 끝으로 띄워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 피닉스의 두 번째 앨범 전곡 감상 끝 시간 Carla's Last Flight과 하프시코드 연주로 Reminiscence를 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KTX를 타보았습니다. 동대구에 내려 진영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청도, 밀양, 그동안 무심히 듣고 불렀던 그 이름에 햇살의 따사로움이 달큰하게 발음하는 입안에 가슴 속에 느껴집니다. 10여 년 전부터 저 세상에 간 친구의 고향이라 새삼 더 그랬나 봅니다. 처음 가본 간이역처럼 작은 진영역. 진영에 살고 있는 친구와 만나 친구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길이 막혀 가다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숙등역에서 해운대까지 지하철을 타보았는데 서울보다 좋았습니다. 해운대교에서 조선호텔 앞까지 해변을 걸어봤습니다. 바닷가는 초승달처럼 활처럼 둥근데 반대쪽 끝으로 보이는 가로등이 예쁘게 날아난 그 길이 달맞이 길이랍니다. 그 너머에 송정, 청사포가 있다는데 그 너머는 나중에 좋은 사람들과 가고 싶습니다. 김해를 지나면서는 그곳에 가셨다는 김재현님이 생각났고요. 부산에서는 이라클리오님, 상훈씨, 창섭씨, 이승원님 등등 부산 사람들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새벽부터 해돋이 보러 온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적은 풍선들을 띄웠습니다. 고래들이 걱정됩니다. 바닷가에 서서 자꾸만 밀려오는 새로운 파도를 바라보면서 또 허물어져도 또 세우는 모래성 같은 각오를 세워봅니다. 해서 갈 때와는 다른 마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연장님의 새해 여행 스케치를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은 언급하셨던 친우들 중에서 이라클리오님도 좋아하시고 김재현님도 좋아하시는 보보 스탠슨 트리오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There Comes a Time입니다.
보보 스텐슨의 피아노, 안데르스 요민의 베이스, 폴 머시안의 드럼, 연주로 There Comes a Time을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엔 독일 그룹 아마게든이 연주한 제프벡의 작품 라이스 푸딩을 골랐습니다. 리드 기타에는 프랭크 디에스입니다.
독일 그룹 아마게든이 연주해 준 제프 벡 그룹의 라이스 푸딩이었습니다. 이번엔 음악세계의 애청자 출신의 기타리스트 강인호 펜타 그룹의 기타리스트였죠. 강인호의 새 앨범 마이 월드 중에서 포이즌의 기타리스트 블루스 사라세노와 함께 연주한 Into the Dreams를 전해드립니다. 강인호와 블루스 사라세노의 기타 듀엣으로 Into the Dreams를 띄워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둘째 시규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현익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이들이 음악 세계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런 새해 소망을 주신 김경호님께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제이크 힐리의 Way Back to the Bone입니다.
음악 세계 끝곡은 Threshold의 오피움입니다. 프로듀서 정혜실, 디스크 잡기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M입니다. This is DM. 안녕하십니까. UKBS 뮤직 프리웨이의 DJ 김태훈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송은 바로 UKBS 뮤직입니다. UKBS 뮤직이 대체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너는 KBS의 음악이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상파 오디오 DMB UKBS 뮤직에서 보내드리는 음악 전문 방송 되겠습니다. 음질 무지하게 좋습니다. 문자나 영상 서비스 물론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Oh, is that UKBS music? Sure, absolutely. 절권도의 창시자 이소룡 씨, UKBS 뮤직을 듣고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고 계십니다. 와자 오우! 세상 가득히 환한 미소가 퍼질 수 있도록 KBS KBS 한국방송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우건설의 도전과 열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를 짓겠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앞선 기업 대우건설이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